그래도 게임 방송 이번 주에 쭉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게임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더문을 하도록 할게요. 추억 돋는 그래픽이죠, 이거?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멋지다면서요. 저 원래 석구님들 중에 한 분이 투더문, 섭님이 투더문 한번 해보시는 거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제가 저는 공포방송이라 공포게임 아니면 좀 그런데 이랬었는데 그렇게 지린다기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응? 뭐야? 차 사고 나는 소리? 은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라이언 언니 감사합니다. 설날 잘 지내셨으니 다행입니다. 차가 많이 밀려서. 그렇죠. 차 막히는 것 때문에 힘들지 뭐. 아,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다람쥐를 피하려던 영웅적인 행동에서 나온 안타까운 결과인데 좀 봐주지 그래. 다람쥐도 못 피했지만 다람쥐도 못 피했고 거기에 나무에 들이박았지. 뭐 걱정 마. 어차피 회사 차잖아. 지금 장난해? 사장님이 우리를 죽이려 들걸? 내가 강아지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자. 사장님이 강아지 좋아하시잖아, 안 그래? 굳이 말하자면 고양이파라고 생각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뭐 사장님이 무슨 동물을 좋아하건 간에. 아이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잘 됐네. 심할 썼을 준비나 하시지. 차에서 장비 꺼내고 이만 가자고. 나 여자겠지? 긴 머리인 걸 보니 여자 맞겠지? 상호작용하려면 왼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거 그냥 키보드로 해도 되잖아. 임방할 것. 이만 가자고. 닐 와츠 박사, 지크문드사의 기술 전문 요원이고요. 에바 로잘린 박사가 지크문드사의 수석 기억 여행 요원이래요. 여기서 뭔가 뭐가 있네. 수석 기억 여행 요원? 뭔가 떡밥이 있네. 그죠? 이름이 로잘린이라 당연히 여자죠. 아, 그 로잘린이 영혼 여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잠깐, 자동차! 아, 와치구나. 네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섬세하기도 하셔라. 어디로 가야 돼? 부금이랑 제 목소리랑 괜찮나요? 크기? 여기다 파일을 둔 건 누구야? 어쩌면 이게 보안 대책일지도 모르지. 나 참 이런 걸로 장난칠 시간 없는데 어떻게든 치워야겠어. 예, 들어가세요. 미나미님 잘 자요. 지렛대로 쓸 나뭇가지라도 찾아보는 게 잠깐만 들어봐. 이대로 돌아간 다음에 바위가 막혀있어서 못했다고 하면 되지. 손으로 밀어낸다. 나뭇가지를 찾아본다. 이를 때려치고 집에 간다. 나뭇가지를 한번 찾아보지 뭐. 나뭇가지 괜찮겠군. 여기 있잖아,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입수했다. 소리가 작다는 게 어떤 소리가 작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소리가 작다는 건가요? 전체적인 소리는 키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게임 소리가 너무 작거나 제 목소리도 이게 지금 최대인데.
뭐야? 아니, 난 그냥 아래에다 탱탱 물 비슷한 거였나? 그래, 이제 그만 가자. 그러지. 그냥 망가졌어, 완전히. 그죠? 목소리 크게 잘 들립니다. 아이, 감사. 어, 뭐야, 저 뭐야? 아, 아니구나. 다람쥐구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픽 좋다. 나는 이런 그 2D 도트로 이렇게 예쁘게 그래픽 꾸며놓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였구나. 엄마, 그 사람 들어왔어요! 바람의 나라. 약간 비슷하죠? 은퇴한 다음에 살기 좋은 곳이군. 안 그래? 더 좋은 곳도 있을걸? 야근. 좋아? 싫어? 당연한 거 아니야, 멍청아? 오늘 밤도 철야 근무일지일 것 같, 근무일일 것 같지, 역시? 그렇겠지. 커피 대접을 해주려나? 닥쳐. 바다의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네가 짓거리는 한 전혀 안 들릴 거야. 에바의 눈꺼풀은 점점. 장비나 똑바로 챙겨, 얼거나. 이걸 짊어지는 값은 내 수당에 안 들어있는데. 입이 거치네요, 로젤리. 자, 일장!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저건 항상 등대라고 생각했어. 닐 와츠 박사님과 에바 로잘린 박사님 맞으시죠? 금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누가 언제 죽을지는 저희라고 알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환자분의 따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전 간병인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 사라와 토미라고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조니가 저희들 보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조니 씨가 우리 고객님이군요. 조니라고? 잠깐만요. 혹시 저희 고객님이 꼬만가요? 그럼 저희 말고 다른 곳을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그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위층에서 주치의분이랑 같이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거 들고 얼른 가자. 내 허리가 삐끗하게 되면 꼭 네 앞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지. 장비를 입수했다. 좋아, 내가 이걸 떨어뜨리기 전에 얼른 올라가자고. 위층으로 올라갑니까? 한번 돌아볼까? 봐, 여기 화살표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원래 이런 게임에서는 환자가 2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시간 낭비하는 건 안 좋지. 아니, 원래 이런 게임은 이렇게 한 번씩 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2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시간 낭비하는 건 안 좋다고, 이 멍충아. 답정 너구만. 그럼 애초에 그냥 따라가게 하지. 2층으로 올라갑니까? 네. 됐다. 갔어.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멜로디를 연주하기다. 애들이겠지? 야, 반칙이야. 네가 나 밀었잖아. 안 그랬거든. 흥, 그래봐야 도움뿐이라 금방 질릴걸. 유, 잘하네.
일단 시작부터 느낌 좋고요. 저희들 나이에 비해서 솜씨가 좋은걸? 어이, 시간 낭비할 시간도 없다고 말한 건 너잖아. 더불어 놀랍게도 소운석 정도로 무거운 이 장비를 들고 있는 건 나라고.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자. 아, 부금은 계속 나와주지. 의식... 뭐야, 여자야, 남자야? 의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모습을 보면 끈질기게 살아있으려 하는 게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둘러 주십시오. 뭐야 돼? 뭐야 되는데? 설치하실 건가요? 주변을 한번 둘러봐야지. 이 더럽게 무거운 걸 조금 더 들고 있고 싶군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치? 좀 더 둘러보자고요. 여기 이런데 보면 막 무슨 뭐 어? 그래, 여기 반짝이는 거 뭐 있네. 어? 이게 단가? 이게 다야? 의학 잡지에서 선별된 책자. 이런데 뒤져보면 막 골드 이런 거 나오고 장비 입수하고 이러지 않나요? 뭐야, 등대 있고요. 절벽 위에서 있는 등대 그림. 한 여인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어떤 물체를, 저 물체를 어쨌다고? 물체를 잇는 그림이 뭐야? 물체가 있다는 거죠. 노란색과 파란색의 물체를 들고 있다는 거겠지? 동물로 보이는 것. 귀엽게 생겼는데? 세 사람이 그려진 평범한 그림. 이게 단가?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바로 설치해 주십시오. 설치하자. 네, 금방 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일반 가정 전력으로 충분한 건가요?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니까요. 이런 책을... 표준 과정 진행... 제대로 준비해들 하고 계세요? 뭐지?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하루, 기껏해야 이틀 정도군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박사님들께서 준이의 소원 이루어주시는 거죠? 네? 노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지만 지금까진 매번 성공했죠. 저흰 잘났으니까요. 그럼 이분의 소원은 뭐였죠? 달이요. 달? 달이요. 준이는 달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 영감 분명히 미쳐 있었겠군요. 안 그래요? 뭐랄까요? 아실 수 있으신가요? 어떨런지요? 예, 라는 뜻입니다. 네. 어휴, 김미애님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애님 감사합니다. 저희 고객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사실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준이는 괴짜였어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그가 말하는 건 정말 드물었죠. 그는 평생을 기술자로 살았고 2년 전 준이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세한 건 많이 알지 못해요. 도대체가... 제가 이 집 신문배달부였어도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요? 닥쳐, 네 일이나 하고 있어. 네, 아마 집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도움되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사님들을 부른 것도 존이었으니까 집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다 엉망진창이야. 좋아, 누가 탐정이 될까? 아, 이거 또 미약하님 또 뭐 보내신 거야? 아니, 미약하님 이번엔 또 맘스 터치야? 미약하님 감사합니다. 맘스 터치. 예, 기프티콘 미약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맘스 터치라니. 엄크 뜬 줄. 누가 집 주변을 살펴봅니까? 누가 살펴볼까? 왓츠? 나는 왓츠로 하겠어. 내가 갈게. 고등학교 때 뮤지컬에서 셜록 홈즈 역을 맡았었다고. 왓슨이었겠지. 그게 그거야. 이거나 만지고 있어. 일단 기동은 시켜뒀으니까. 아내는 제 아이들에게 받으시면 될 거예요. 아이들은 아래층 피아노 주변에 있을 거고요. 오케이. 여기 막혀 못 가나? 여기 한번 또 가봐야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예고해드린 대로 게임방 진행하겠습니다. 암만 내가 공지를 올린들. 그렇지. 오늘은 왜 본방 안 하셨죠? 오늘은 왜 무슨 얘기 안 하세요? 그러겠지. 어디로 가야 돼? 아, 위로 올라가 있지? 기다려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받으세요. 원격 환자 상태 표시기. 이걸로 조니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폭 버튼 같은 건 없겠죠?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요. 이제부터 메뉴 화면에서 조니의 심장박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아직 괜찮네요. 대바대 사셨다고요? 뭐 대바대는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왜 그래요? 계속 연주하렴. 그럼 바로 가요. 뭐야. 계속 연주해달라니까 바로 가래. 돌아다녀봐야지 한번. 아니, 쟤네 그냥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다닐까? 그럼 되지 않을까? 그래, 혼자 다니는 거보다. 그죠? 어차피 돌아다녀야 되니까. 안내해줘! 너희 엄마가 너희한테 아저씨 집 주변 안내를 부탁하셨어. 그래요? 안내해드릴 수도 있어요. 드릴 수도? 저희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해, 토미? 응! 좋아. 들어볼까? 꼬마들께서는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10조 원이야! 아니면 엄마가 숨겨놓은 사탕 같은 거야. 응, 그거! 뭐라고? 의리선이 안 닿는 높은 천장 맨 위에 커다란 막대 사탕이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엄마가 우리 착한 일 할 때만 준다고 했어요. 가져다 주면 집 주변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때요? 그게... 가져다 줘야겠지 뭐. 내가 계단을 도로 올라가기가 귀찮아서 잘 됐네. 너희 엄마한테 말할 수 없으니까. 부엌은 계단 바로 옆에 있는 문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오늘 일을 시작하기 위한 귀찮은 선행작업 같은 느낌인데? 이것들이... 어?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숨겨놓은 쿠키 물결표 물결표. 이건 지네프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이, 지네프님. 내가 방송할 때만 착한 일 할 때만 주신다고. 아, 고맙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지난 시간에. 아, 그거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타이밍 보소. 아주 그냥 방송을 아시는 분이야, 항상 보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섭님 버전 퉁퉁이 같아요. 해뜰 옆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면 데이지꽃 향기를 풍기는 한 좀비와 사랑에 빠진 어느 소녀의 이야기. 뭐지? 읽어볼까? 다음 기회에. 아니, 선택지가 뭐 따로 있어 그러면. 벌거벗은 벌거벗은 임금님, 한스 크리스티안 안드레센 저. 읽는다. 오, 진짜 읽네? 자,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요. 저 찬란한 색깔들, 직문이 이렇게나 아름답다니.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기회가 또 있을까. 모두가 옷을 볼 수 없어 실망했지만 찬사를 내뱉으며 실망한 모습을 감추. 아, 이거 그냥 애들한테 읽어주듯이. 저 찬란한 색깔들, 직물이 이렇게나 아름답다니.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기회가 또 있을까. 모두가 옷을 볼 수 없어 실망했지만 찬사를 내뱉으며 실망한 모습을 감추었어요. 하지만 전혀 특별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한 아이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슈슈, 오늘도 선물 퍼레이드 일출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라이언님. 아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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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켜주실래요? 읽기에?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는 마차에 더 가까이 갔어요. 설마 이게 끝이 아니겠지? 어? 잠깐만. 하지만 저 아저씨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요. 아이가 말했어요.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 아이를 혼냈어요. 하지만 소년의 말은 같이 서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고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끝이야? 하여튼 그런 거. 페인트를 밟을 뻔했네. 뭐 없네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늘 고맙습니다. 어? 아, 잠겨있다. 아, 보물상자 까비. 여긴 뭐 없나 본데? 원지로 쌓인 책들로 가득하다. 도자기, 색종이가 상자 가득 있다. 상자는 잠겨 있다. 뭐 없네. 여기는 애니모프 시리즈가 먼지에 쌓여있다. 잠겨있다. 아, 이거 클릭하는 게 더 빠른 것 같기도? 저기 막대 석탄이 있구만. 얘도 안다. 얘도 안다. 그럼 이런 걸로 끌고 가면 되지. 막대사탕을 입수했다. 움직이지 않는 아기에 의해서 막대사탕을 강탈하는 느낌이구만. 저런 집 살 때까지 만수무강합시다. 예, 그래야죠 여러분. 자, 얘들아, 부엌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여기 막대사탕을 가져왔어. 딱 봐도 엄청나게 오래돼서 고무맛밖에 안 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지팡이로는 쓸 수 있을걸? 지팡이로 쓸 수 있대. 자, 어디부터 보지? 자야, 자야! 지하에 재밌는 것이 있어요. 나 거기 싫어.
도대체 어떻게 재밌는 곳이니? 보면 알아요. 거긴 괴상해요. 하지만 거길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해요. 할아버지가 서재 있는 책 속에 열쇠를 숨겨뒀어요. 내려가야지. 서재 아까 여기겠지? 여기가 서재예요. 재밌는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위쪽 책상에 제일 두꺼운 책에 있어요. 여기겠지. 읽는다. 종이접기를 여행하는 순례자를 위한 안내서는 종이접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담겨있던 방대한 위키피디아 종이접는 날을 대체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생략된 내용도 많고 겉으로만 그럴싸한 내용도 있고 오류도 꽤 많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옛 도보 여행자들의 작품보다 우수하다. 첫째, 이 책은 종이로만 만들어져 있다. 둘째, 이 책을 읽으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될 상처들을 덮기 위해 다수의 반장구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종이접기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종이접기를 만들 때 꼭 42번 접어서 42번 접어서 완성해야 된다. 많은 종이접기를 대회에서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것은 반칙으로 취급되나 어퍼컷을 하는 것은 반칙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야 이게. 잠깐만 이거 아닌가? 여기서 아니요 하면? 아닌데? 아 헷들려 이건가? 헷들려가 아니.. 어? 어? 여기서 입됐어. 찾았어 찾았어 얘들아. 터미는 저한테 책을 던지는 걸 책싸움이라고 불러요. 언제 한번 책을 도로 던져줬더니 터미는 반창고 신세를 졌어요. 어쩌라고. 여긴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제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조니가 이 많은 책들을 다 읽긴 읽었을까요? 나 열쇠 찾았다고야? 열쇠 찾았다고 이러마. 아이템 방 열쇠 들고 그냥 가면 되나? 지하실 열쇠로? 나가면 되는구나. 이제 지하에 있는 재밌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여기가 지하실이에요. 여기서 술래잡기 하고 놀아요. 문은 잠겨있다. 열쇠로 문을 열었다. 오케이. 동굴에 들어온 것 같은데? 불켜. 으이 뭐야 이게. 종이접기 아니야 이거? 우리 코딱지 여러분, 코딱지 친구들, 아저씨가 종이접기 겁나게 했어요. 갑자기 무슨 공포 게임 분위기야. 종이를 접어서 만든 토끼, 오리너구리 봉제 인형. 괴상하게 생긴 걸 챙긴다. 챙겨야지. 왔어 아람파크님. 이거 아람파크님 감사합니다. 고장난 뮤직박스. 아람파크님 20개 선물 고마워요. 뭐야 그냥 이게 끝이야? 못 가 더 이상 못 가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꼬마들아, 이 토끼들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니? 전혀요. 할아버지는 이 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저희도 할아버지한테 말한 적 없어요.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진짜로? 어디? 버려진 등대 안에요.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 있어요. 가볼래요? 저한테 열쇠 있어요. 잠깐 생각 좀 해보자. 물론 거기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 건데. 너희 주변엔 잠겨있는 캐비넷도 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등대 보러 갈 거예요? 글쎄, 밖엔 바람이 참 많이 부는데 어쩔까? 등대로 가야지, 가봐야지. 그래, 가보자. 나는 닐 와치 박사니까 한낱 바람결에 이 몸을 막을 수는
바람결이 이 몸을 막을 순 없대. 가자! 휘어 저어주러 가자고! 지금 또 뭐가 왔어 또 미약한님도. 뭐야 또 왜 또 왜 또 맘스터치 사이버거. 아까는 핫플러스 통 가슴살 버거 세트, 이번엔 싸이 버거 세트. 크으, 이거 미야카님 아직 저번에 주신 치킨도 아직 못 먹었는데 이거 저를 살찌워서 부스에서 못 나가게 하려는 계략이신가? 맘스터치 이현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바로 그거라고요? 못 나가는 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탱탱볼 누가 터뜨렸다? 진짜 탱탱볼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탱탱볼 중에 제일 좋은 거야, 누나. 이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있다니. 피넬프님 쿠키 500개 감사합니다. 양꼬치라고요? 그럼 이건 아이들과 양꼬치 물결표 아니, 애들이랑 양꼬치를 먹으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틀프님, 뭐야? 오늘 왜 그래, 다들? 어? 애들이랑 양꼬치 먹으면서 칭따오 한 잔. 아 갑자기 양꼬치 먹고 싶게 왜 그래? 오늘 다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이 한 70여 분 되시고 카카오 TV로 한 30여 분 되시는데 아유 뭐 거의 뭐 후원은 역대급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주님, 왕자님, 여왕님 어찌저찌 드시면 될 듯요. 아유 고맙습니다.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요? 나 전에 뭔지 못 봤는데. 아 그거에 물론 나중에 직접 말하렴. 근데 지금은 계속 가야겠구나 얘들아. 뭐 사준다 했나 다시? 대사를 못 봤네. 내가 살찌면 좋다고요? 아니 왜? 지금도 이미 살이 여기 더 찌면 큰일 납니다 저. 어? 연기 난다. 아 로잘린이 사준다고 했어요? 아니 자기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로잘린이 사준다고 했어? 저 차를 들이받은 박버는 누구예요? 그게 아, 로잘린 박사야? 응응 로잘린 박사야, 맞아. 연기 나는 뜨거워진 자동차. 와, 다림쥐다. 다림쥐. 최소 배우 나이네요. 그렇죠, 다림쥐. 뭐야 지금 결투야? 걱정 마, 내가 해결하마. 결투다! 이거 뭐야? 공격! 토네이도 펀치! 이걸로 끝이다! 예! 그만둬요! 엄마한테 동물학대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경찰 부르실 거예요! 아니 진정해. 진짜로 하랬던 건 아니고. 롤플레잉 같은 거 안 좋아하니? 다림쥐.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제 이름은 테리라고 하자. 응. 가자. 오늘 밤은 최악이다. 재밌다.
게임 잘 만들었다.